안녕하십니까. 프로골퍼 정용만입니다. 시드 선발전 끝내고 한동안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연습을 좀 게을리했어요. 지금 오늘 월요일 한 주가 시작됐는데 그래도 직업이 프로골퍼니까 하루라도 체력을 놓으면 안 되겠죠. 연습밖에 없으니까 다시 연습에 좀 매진 좀 하려고 체력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시드 선발전 최종전 파이널까지 제가 진출했었는데 1차전 통과하고 2차전 통과하고 파이널에 가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역시 골프는 운치 비상 같아요. 변명이 아니라 시드를 좀 확보해가지고 대회에 나가서 좀 성적 좀 내고 그게 목표였는데 아쉽게도 67위 해가지고 26명 원원도 백카운트 2라운드 토탈 거기에서 백카운트 잘렸는데 많이 아쉽죠. 아직은 골프 신이 장프로는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질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는 길밖에 없어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죠. 파이널을 가다 보니까 역시 골프는 실수를 줄이는 게임이에요. 자치려고 해서 자치는 게 아니라 꼭한 돌에 무너지고 그러는 건데 골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수를 줄이는 게임이기 때문에 욕심을 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또 너무 소극적으로 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과감히 지를 때는 과감히 지르고, 안정적으로 갈 때는 안정적으로 가고,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골프를 접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스윙을 자주 바꾸는 경우가 많죠. 골프의 스윙의 정답은 없어요. 그쵸,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본은 알되 기본기가 충실하면 자기만의 샷을 만들 수가 있어요. 어차피 창조입니다. 창조. 스포츠나 예술이나 다 창조적이어야 돼요. 컴퓨터적으로 칠 수가 없잖아요. 컴퓨터로 치면 그거는 예술이 아니죠. 스포츠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자기 체격, 그다음에 멘탈, 전지적인 부분, 육체적인 부분을 자기 자신을 잘 파악해가지고 자기만의 스윙을 만들어야 돼요. 어떨 때 보면은 뭐 어떤 사람은 비거리가 안 나서 고민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방향이 안 좋아서 고민인 사람이 있는데 어차피 두 가지 일을 다 가질 수는 없어요. 비거리가 많이 나면 당연히 페어 양착률이 적어지는 거고 또 안착률이 좋은 사람들은 비거리가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걸 감안하셔서 남들은 뭐 250m 치는데 나도 250m 쳐야 되겠다. 그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00m를 15초 때뛴 사람이 10초를 뛸수 없잖아요. 그건 타고나야 됩니다. 신체적으로도 타고나야 되고 또 무고한 연습이 필요한 거고 한계에 부딪혀요. 그런 거 감안하시고 좀 욕심을 좀 버리고 비거 좀덜 나가면 어때요? 안전하게 또박또박 치면 되는 것이지. 안 그래요? 특히 아마추어 분들은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처음 골프 배울 때의 비거리가 죽을 때까지 비거리가 됩니다. 줄면 줄었지 늘 수는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공을 치실 때는 배울 때는 힘을 딱 빼야 돼요. 예전에 무찰렸잖아요. 힘을 빼야 돼요. 힘을 주면 바닥을 이렇게 힘 주시면 이 바닥에 충격이 내 몸한테 와요. 그래서 부상이 심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손목 릴리스나 몸통 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미스샷이 많이 나요. 그러나 힘을 빼면 아무리 세게 쳐도 이 충격이 바닥 지면으로 가는 것이지 제 몸에는 안 와요. 그래서 힘을 빼야 돼요. 공잘 맞고 못 맞고 중요한 게 아니라 힘을 뺌으로써 첫 번째 부상 방지. 두 번째는
자연스럽게 스윙이 돼가요. 제가 한번 시범 보여드릴게요. 아, 52 배치인데 제가 힘을 주고 한번 쳐볼게요. 오늘 비근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힘을 주면, 그러나 헤드 스피드가 안 나기 때문에 거의 그것입니다. 자, 제가 힘을 주고 한번 쳐볼게요. 이게 힘을 주고 친 거예요. 그러니까 81m 나갔어요. 발사가 38도. 레디. 힘을 빼고 제가 쳐볼게요. 자, 힘을 뺀 상태에서 그냥 힘을 빼겠습니다. 자, 힘을 빼고 그냥 들었어요. 힘을 뺀 거예요. 아예 힘이 안 들어갔어요. 보다시피 88m, 89m 같아요. 그래서 힘을 빼야 돼요. Ready. 보여드렸잖아요. 힘 준다고 해서 그리 많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힘 빼는 연습을 하시고 자꾸 장난치듯이 톡톡 치면서 반성을 법칙에서 이렇게 톡 떨어뜨리세요. 이렇게. 자. 참조하시고 연습들 꾸준히 하셔서 2023년도에는